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손용환입니다. 금일은 베고니아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베고니아고요. 최대한 많은 품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베고니아는 제비꽃목 베고니아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 품종에 따라서 잎의 색과 무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아주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식물이고요. 비교적 키우기 쉽고 아름다운 꽃 계약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식물로 선호하고 추천드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생지는 브라질 등지이고요. 열대 기후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온난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꽃은 붉거나 핑크색, 노란색 등등으로 색이 다양해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런 색으로 베고니아를 키우실 수 있고요. 빛의 양과 온도를 잘 조절하신다면 이 계약 기간을 길게 늘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도한 물주기로 과습을 하지 않는 것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흙이 마르고 젖는 이 순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잎의 성장과 뿌리의 발달을 위해서 질소와 이니 풍부한 환경에서 키워주시고요. 부족한 경우에 시비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베고니아의 빛입니다. 베고니아는 품종에 따라서 빛 요구량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파셜 선에서 파셜 쉐이드 구간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이 됩니다. 직사광선의 양은 오전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지나가는 곳부터 투과된 간접광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투과된 간접광은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나무 그늘에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충분한 환기와 빛을 주시면서 흙이 마르고 젖는 이 순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너무 오래 키우면 잎이 뒤로 이렇게 눕습니다. 눕고 잎이 커지게 우짤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빛의 양을 늘려서 잎을 단단하고 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식물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돌려서 베고니아가 전체적으로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온도는 자생지가 열대기후, 브라질 등지가 되듯이 좀 따뜻하게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적의 온도는 20에서 25도 구간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왕성한 성장을 보실 수 있고 겨울나기 온도는 13도 이상으로 추위에 약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베고니아의 물주기입니다. 잎과 줄기가 두껍고 단단한 편의 식물인 베고니아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좀 뛰어난 편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 시잘 견딜 수는 있지만 식물의 충분한 성장을 왕성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 수분을 주는 물주기를 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겉흙이 한 3cm 정도 마르는 것을 나무젓가락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물주기를 해 주시고요. 실내의 경우에는 전체 흙의 한 4분의 1 지점이 마르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물주기를 해 주시면 과습으로부터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 구간, 겨울 구간으로 갈수록 물주기를 줄여 주시고요. 시즌과 환경에 맞는 물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수분을 너무 오래 머금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 펄라이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흙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탄과 코코피트, 피트모스와 수피 등의 함량이 높으면 양분과 그리고 배수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보시고 구매하시고요. 분갈이는 2년을 기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화분이 이제 조금 더큰 화분으로 넓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름이 3에서 4cm 정도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분갈이는 식물의 발군과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베고니아의 가지치기입니다.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는 식물인 베고니아는 특히 목베고니아는 금세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수형대로 이럴 때는 잘라서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고요. 가지치기 후에 삽목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로 탄생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새로운 가지를 원하신다면 잎이 나오는 마디를 잘 확인을 하시고 잘라서 수형을 갖춰주시고요.
주의사항은 식물의 4분의 1 이하의 가지치기를 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난 부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다음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처 범위를 4분의 1 이하로 맞춰주시고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고요. 과도하게 자라서 모양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소금 정정을 통해서 수형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번식은 파종과 삽목으로 쉽게 가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봄철 5월에서 6월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을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온습도 환경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시즌에 상관없이 번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삽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디를 충분히 살리셔서 젖은 흙에다가 삽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젖은 흙 삽목 이후에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나무그늘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발근이 유도되면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베고니아 키우기 번식시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